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로 19일째입니다. 며칠 사이 실종자 2명의 매몰 위치가 확인됐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9층을 뚫어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구조대는 실종자가 발견된 27층과 28층 잔해 제거에 집중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층 바닥에 균열이 생겨 잔해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물론 지지대 없이 구조대원이 걷기조차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조당국은 매몰 지점 위층인 29층의 구멍을 뚫어 아래층으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오후 구멍 뚫기 작업이 끝났고 미니 굴삭기를 내부에 넣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진동으로 추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 14개 층의 지지대 설치 작업도 마쳤습니다. 또 다음 달 25일까지는 대형 잔해물 제거를 위한 타워 크레인을 아파트 외벽 쪽에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실종자 수색이나 매몰자 구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산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무너진 201동 옆에 위치한 203동의 39층에서도 바닥 처짐 현상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일부 처짐 현상이 있는 건 맞지만 이미 콘크리트가 굳었고 균열도 없어 붕괴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